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갯마루 이민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라이브 할 때마다 어떤 분이 계속 라이브 할 때도 뭐 너무 유튜브 해주세요. 댓글에 다른 차, 뭐 다른 차 우리만 올리면 다른 럭셔리 카만 올리면 거기에 댓글로 W22로 왜 안 해주시나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오늘 W222 S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제일 흔한 게 W222이거든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한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 지금은 좀 흔하지. 왜냐면 이게 바로 앞 모델이니까. 이게 W222이면 어쩌고 222면 어때요? 그죠? 네, 발음은 222가 더 쉽다. 밑에 저기 받침이 없으니까. 이 차는 2010, 내 기억에 2013년도부터 13년 말쯤, 우리나라에 14년도쯤 데뷔했지. 2020년까지 생산했어요. 뭐 S클래스는 너무 역사가 깊어가지고 나 이게 지금 몇 세대인지도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미 S의 역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내 정확하진 않은데 8세대 내지는 9세대예요 진짜 엄청나지 그지? 8세대나 9세대면 이 사람들이. 근데 원래 맞잖아. 원래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렇게 큰 차 만들던 회사인데 치사하게 1980년대에 BMW, 사실은 BMW가 럭셔리 세단이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장르를 만들어서 그 3시리즈를 싹 팔아먹는 걸 보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배가 막 아팠어. 어우, 야, 이거 저거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같은 독일사인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래가지고 190이라는 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W201. 그걸 가지고 3시리즈 시장에 딱 출사표를 던졌는데 뭐 나름대로는 성공했고 지금 그거 중고차 되게 비싼 거 알아요? 우리 리뷰도 옛날 리뷰에도 그거 있잖아. 그때는 그렇게 안 비쌌어. 그치? 그때는 그렇게 안 비쌌는데 지금은 그때 비교 가격이 한 4, 5배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했잖아. 내가 딱 찍어주는 차는 값이 오른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공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좀 실패야. 왜냐하면은 재료비를 너무 썼어. 그러니까 이게 BMW처럼 간결한 구성에 다 그 어떤 스포츠한 이미지만 줘야 되는데 이 뭐 1902에다가 대도 않는 뒤에 바이브링크, 멀티링크 달고 뭐 이러다가 원가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S클래스를 팔아서 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될 게 이게 효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현대자동차도 큰 제네시스 팔고 싶어 하잖아. 스파크 단종됐지만 제네시스는 단종 안 될 거거든. G90은 단종 안 돼. 왜냐하면 거기는 생각해보면 거기는 실제 들어간 재료비보다도 그 뭔가 그 사회성, 사회적으로 상징의 의미로 인해서 그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 1억씩 받아도 다 사잖아, 그지? 근데 스파크값 100만 원만 올려봐. 지랄지랄해, 사람들이. 사실이지, 뭐, 그거는. 둘을 보기 전에는 우리, 그러고 보니까 둘둘 하나 리뷰도 있죠, 우리가. S, 그때는 S500이었고. 아, 220이 없구나. 왜 220이 없구나, 라고 내가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S클래스는 220, 그러니까 W220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봐요. 그러니까 W220, 물론 어떤 분들은 아, 그 앞에 220 바로 앞에 또 W140이야. 야, 참 많이도 만들었다 이 새끼들. 근데 어떤 분은 그 140이 최고의 이제 마지막 벤츠다, S클래스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네. 140은 날가 빠진 설계의 S클래스니까 물론 그 날가 빠진 설계와 그 각진 디자인이 좋으면 그게 마지막 S클래스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기술은 진보하고 있잖아요. 그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설계, 뭐 재질, 또 그 재질도 우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들던 바디를 예를 들어 서스펜션 계통을 어느 날 갑자기 알루미늄으로 바꾼다? 쉽지 않은 거거든. 근데 그것을 바로 처음으로 했던 S클래스의 어떤 대변형의 시기가 W220이에요. 근데 W220이 솔직히 말하면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못생겼다기보다는 못생기기도 했지만은 그 중후한 감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벤츠 입장에서는 아 이제 그 S클래스도 다이어트 쫙 하고 경량화 쫙 해가지고 이제 무게 줄이고 사이즈 야 그때 벤츠가 그랬어요. 사이즈도 줄였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그동안에 차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140이 너무 크고 사실 쇳덩어리였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성을 하고 알루미늄 많이 쓰고 차체 서스펜션이나 뭐 서브프레임까지도 차체는 그때까지는 알루미늄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됐어 이제 이 정도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 어떤 S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어떤 그 막대한 꿈을 이루고 갖고 딱 차를 내놨는데 안 팔려. 사실은 저는 그 220 이후로 나온 S클래스들은 서스펜션 설계나 기본적인 설계는 다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같은 직계 후손이야. 매 순간마다 새로운 엔진과
왜냐하면 엔진하고 변속기는 계속 개량되어 왔으니까 그 바뀐 새로운 변속기와 새로운 엔진을 계속해서 얹고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차대 구성 그리고 서스펜션 기본 구성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봐봐 생각해보면 바디 코드도 막 일식만 바꾸잖아. 둘둘 하나 뭐 둘둘둘 이렇게 지금 둘둘 3이 됐지만 둘둘 3조차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차를 조금 바꾸면은 페이스리프트 조금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뭐야 뭐가 바뀌었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 이거 차 완전 다른 차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실내를 다 갈아엎어도 같은 차는 같은 차예요. 그걸 가지고 차를 보지는 않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S는 어떻게 보면은 럭셔리 세단의 교과서야. 교과서라 그래야 돼. 아니면 차 타고 다니는 거니까 교복이라 그래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을 할게요. 서울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이 중소도시 강릉마저도 동네에서 조금 산다고 하는 분들은 다 누구나 한 번씩 거쳐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S클래스가 옛날만큼 그런 어떤 그 위상이 아니지. 80년대 말에 S클래스는 뭐 엄청났고 지금은 뭐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가 그걸 알죠. 이걸 다 타던 사람들이 야,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내가 야, S 타봤는데 그 다음 또 S 타면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거 사고 싶은데 그 더 좋은 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 파나메라, 벤틀리, 뭐 컨티넨탈도 있고 뭐 아주도 있고 많죠. 뭐 롤스로이스는 아니야. 롤스로이스는 여기서 두 단계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또 뭐가 있지? 야, 애매하다. 고유. 마세라티. 아 마세라티. 아, 마세라티를 알 수가 없는 게 그 틈새 시장을. 크라이슬러가 마세라티 브랜드를 이용해가지고 공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이거보다 더 비싸고 더 고급차로 인정받을지언정 근본적으로 더 잘 만들었냐라고 하는 데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 리뷰가 나갈 때쯤에는 우리 파나메라 1세대 리뷰가 나갔겠지만. 명불허전이라 그러나? 아무리 이게 지금의 뭐 흔해져가지고 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은 S클래스에는 뭔가가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럭셔리 세단 뭐 사야 되면 물으면 S가 있잖아요. 왜 자꾸 딴 걸 물어. 근데 그분들이 물어볼 땐 뻔해. 그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지금 뭘 원하거든? 근데 벤츠도 그래서 알아. 그거를 대비해서 하나 내놨지. 마이바흐라고 여기에다가 왜 팬더 투톤 입히고 세상 촌스럽게 만들면은 그게 더 좋은 벤츠로 통해. 실내 가죽은 그게 좀 더 좋은 게 맞는데, 난 외관은 진짜 그거는, 와, 뭐, 휠도 무슨 저기, 떡판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삼겹살 꺼먹을 수 있는 거. 아, 그거 난 정말 약간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벤츠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 그 왜, 부자가 되면은 사람이 뭔가 뇌에 정지가 오나 봐. 더 멋있는 걸 사야 되는데, 그냥 더 비싸다고 주장하는 거 막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걸 산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거 왜 나온지 알겠다. 그 투톤 칼라는 롤스로이스가 하니까 그걸 따라한 거 아니야. 야 그럼 아니야 내가 진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다 하는 말이 디자이너들에게 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동차 디자이너들에게 진짜로 같은 돈으로 차 만들 거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차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더 비싼 물건 따라하는 거. 야, 더 비싼 물건이 병신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따라하고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 투톤 칼라나 그렇게 봐요. 그거 옛날에 뭐 30년대 부가티들이 하는 짓이지. 야, 2020년대에 그걸 왜 하냐? 응? 아, 내가 화가 나서 좀 뭐 언성이 높아졌어요. 차를 살펴봅시다. 자, 이때만 해도 차 외관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지? W223 외관을 보면 나는, 나 W223을 볼 때마다 야, S클래스가 저래도 되네. 왜 앞, 아, 뭐라 그래야 되냐. 좀, 곤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야, 벤츠가 왜 곤충이 됐냐? 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곤충 같다기보다는 약간 판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눈에 이렇게 진하게 돼가지고, 원래 판다 눈은 요만한데, 이렇게 되면 눈 커 보이잖아. 눈이 크잖아. 판다 같고, 요 때는, 내가 볼 때는 메르세데스 벤츠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패밀리 룩을 이뤄낸 시절이죠. 왜냐하면 W205, W213, W222이, 같이 고속도로를 간다면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힘든 아주 가까이 가기 전까지 구별할 수 없는 그 패밀리 룩을 이뤄냈어요 드디어. 사실 나 이 당시도 이거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 근데 W223 그거 있잖아 왜 봄이 가고 나서야 봄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야. 이 차는 W222 중에서도 전기형이에요. 이게 또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전기후기가 있는데 내 주위에 다 있어요 전기후기. 나는 이상하게 있어. 나는 모든 차가 나오면 전기형 범퍼가 훨씬 멋있거든.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후기형 범퍼라는 걸 내놓을 때마다 이상하게 더 복잡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항상 멋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디자인 또 내지는 외모에 대한 의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에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제가 제 의견을
수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디자인의 관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관점으로 물건을 사시면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리지 않듯이 제가 하는 말도 여기는 우리 채널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굉장히 화가 나면 당신도 채널을 파가지고 하나 만들어 봐. 구독자가 몇 명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전기형 범퍼가 항상 더 단정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항상 이게 페이스리프트의 압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자동차 회사 디자이너는 후기형을 만들 때는 그렇잖아. 돈을 더 쓰게 하겠어. 야, 회사의 경영진이, 야, 그래, 요번에 페이스리프트에 시원하게 돈 좀 써봐라. 이러겠어요? 절대 안 그러거든. 그니까, 제한된 비용 내에서, 이러겠지. 돈은 별로 안 주면서, 야, 좀 다르게 만들어봐라. 이러겠지. 사장님은 항상 그런 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디자인하는 측면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페이스리프트보다는 페이스리프트 전이 좋아요. 야, 요 부분은 잠깐 요거 제네시스 BH 닮지 않았어? 그지? 이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전방 레이더 센서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전방 레이더 센서 때문에 저 앞에 그릴이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을 해. 이게 원래 그릴이 저게 없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릴인데. 난 이게 좀 화가 나. 이게 뭐냐고, 야, 이거 콧잔데기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까 주차할 때 보니까 네. 카메라가 쏙 나오더라고요. 여기서요? 네. 나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아, 그럼 이게 파노라마. 를 실현하려고 그러나? 저 여섯 칸 중에 오른쪽 네. 위에 칸이 네. 카메라가 쑥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래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전방이나 측면 자기가 봐야지 왜 그거를 화면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이 차는 W222 중에서도 국내가 디젤을 제외한 개솔린 중에서는 최하위 트림이에요. 그래서 S400이죠. 자, S400인데 원래 S400이었으면은 예전 같으면 4000cc 엔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다운사이징 터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 터보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3000cc V6 엔진이니까 V6 3000cc에 트윈 터보를 달았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면은 이게 출력이 333마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한 달 정도 운행하던 BMW 750i라는 차가 있거든요. 12기통. 그거는 뭐 말도 못하는 비싼 차인 거 알고 있죠. 그 당시에. 걔가 300마력이었어요. 예, 근데 얘는 S클래스 중에서 제일 막내인 녀석이 333마력이라는 애인데 무슨 출력에 문제가 있겠어요? 또 얘기하지만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야, S인데 고작 400. 아, 야, 너 창피하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기통 엔진이 8기통 엔진보다 작고 가볍잖아요. 자, 왜냐하면 엔진이 차 앞에 놓인 이유는 원래 적절한 위치는 아니야. 자, 하지만 차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짐도 실어야 되고 저 공간이 넓어야 나도 모르게 룸이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룸이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넓은 공간을 원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다 하려면 엔진을 여기다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거지. 이게 진짜 엔진이 적절한 위치라고 할 수는 없어. 진짜로 달리기 목적이면 엔진이 뒤로 갔어야지. 뒷좌석을 없애고. 벤츠는 그런 게 없지. 벤츠는 없고 벤츠를 가지고 만들었던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이즈데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즈데라라는 회사에서 벤츠의 하스체와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한다? 폭삭망한다. 지금은 흔적도 없다. 이런 거죠. 엔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위치를 보려니까 커버를 뜯자. 아, 뜨거. 이 터보가 돼가지고 말이야. 요즘 엔진들이 손도 못 대겠어. 어? 자, 엔진을 볼게요. 자, 여기가 앞바퀴 축인데, 오라. 요것도 살짝 안 흘러놨네. 야, 요거 하여튼,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엔진이 사실은 기통 1, 2, 3인데 1번에 걸려있어요. 앞바퀴 축이. 그렇다는 것은 약간 엔진을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네시스보다는 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이제는 저기 현대가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더 코너에 진심인 회사가 된 거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데는 정비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 차는 자세히 보시면은 에어클리너가 좌우로 코딱지만한 에어클리너가 두 개 들어가요. 굉장히 근데 이거 이 차 에어클리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이 새끼들 많이 소심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터보 차저가 여기 보이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앞쪽에서 범퍼 앞쪽에서 공기를 빨아당겨서 에어클리너를 거쳐서 이렇게 이쪽을 지나서 터보차저로 들어갑니다. 터보차저에서 나온 공기는 이쪽 앞에 관 보여요. 저쪽에 은색으로 생긴 관하고 여기 은색으로 생긴 관이 있죠. 이쪽을 거쳐서 엔진 앞쪽에 있는 순행식 인터쿨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테이크 매니폴드가 되는 거예요.
뭐 모든 자동차 회사 이제 눈치챘죠? 자, 2010년대에 와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인터쿨러를 범퍼 앞쪽으로 넣는 것마저도 생산 시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립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엔진에다가 인터쿨러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올릴 수 있잖아, 자기들이. 그런 작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수가 저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쿨런트하고 여기 인터쿨러의 전용 쿨런트가 따로 있어요. 벤츠가 뼈대 있는 회사라는 거는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오일 필터의 위치가 항상 여기야. 이거 다른 거는 바꿔도 이걸 안 바꾸잖아? 이런 게 뼈대 있는 거잖아. 왜? 뼈대 있는 가문이 그런 거잖아. 야, 우리는 전통이 있지. 이거 함부로 못 바꾼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아니, 그 뼈대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사기통 엔진은 뒤에 있는데? 아, 유기통 엔진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뼈대 있다는 뜻 중에 하나는 이 오일 필터를 푸는 공구가 있잖아요. 그게 한 20년간 안 바뀌었어. 예, 그러면 뼈대 있는 거 맞죠? 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현대가 더 뼈대 있는 거 아니야? 현대는 요즘에나 그렇지. 예전에 저기 포니 시절부터 소나타 때까지는 오일필터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 현대는 오일필터 진짜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 근데 요즘은 많이 낮았어요, 이제. 엔진이 어쨌거나 S클래스 치고는 제법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S클래스 치고는 코너링이 좋을 거라는 걸 뜻하죠. 불만은 있어. 이게 렉서스냐, 니들이? 왜 렉서스 하는 짓을 다 따라했냐? 이거 다 싸매야 되냐, 이거? 렉서스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싸매놨어요. 여기 렉서스만큼 싸매는 바람에 여기 진짜로 아름답게 생긴 알미늄 다이캐스트제 쇼크타워를 못 보여줄 뻔 했지만, 뭐야, 어? 그, 저기 저쪽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아, 이런 거지. 자기 아름다운 부분을 확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남성분들 그렇잖아요. 그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은 다리를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벌랑말랑 할 때가 더 보고 싶을 때가 있듯이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데 쿨런트는 여기 이렇게 가려버리면은 냉각수통은 아예 이거잖아요. 왜 오너보고 당신들은 보지도 마세요라는 뜻이잖아. 이거 눈치 빠른 분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인테크 매뉴얼드부터 에어클리너 뭐 여기 냉각 라인 플라스틱이야 죄다. 우리 유피디님이 전에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봅시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나? 우리가 왜 석기 시대를 거쳐서 그치? 일단은 우리가 기록에 의한 거에 처음에 석기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청동기를 거쳐서 청동기면은 근데 순수구리가 아니라 그치? 청동인 거지. 청동은 뭐지? 구리하고 주석을 합친 건가? 그렇죠? 황동이 그러면 구리하고 뭐지? 아연. 아, 헷갈린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나는 왜 잘 모르냐면 난 퓨어 구리가 더 중요하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다가 철기 시대가 왔죠. 철기 시대는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철기만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비철금속도 같이 왔거든. 아까 말한 뭐 알루미늄 이런 것도 비철금속인데 싸그리 묶어서 그냥 철기라 그랬는데 이제 철기 이후에 우리는 플라스틱기를 맞이하고 있죠. 내가 보니 독일 놈들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엔진 블록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싶을 것 같아. 그만큼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플라스틱은 독일 사람이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왜냐하면 BMW나 벤츠의 그 플라스틱 냉각 계통의 부품들이 다 사가서 바스러지고 있어요.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W222 중에서 일부러 주행거리가 제일 많은 차를 선택했어요. 지금 작은 거는 5만 킬로대가 됐거든. 근데 이 차는 25만 킬로대야.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왜냐하면은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자, 냉각 계통이 뭐 이런 거 있잖아. 히터 호스가 깨져. 여기 격벽 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격벽 안에 히터 호스가 있거든요. 요 호스 보인다.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격벽 안으로 들어가는데 요 안에서 깨져. 예, 격벽 안에서 깨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 봤죠? 여기 라디에이터 호스는 이미 다 갈려있죠? 예, 갈려서 갈아찍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워터펌프는 알루미늄이죠. 워터펌프도 오래되면 갈아야 돼. 25만이면 갈아야지. 그 이외에 물 연결 라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차에는. 그래서 차주님들은 S전구 탈 정도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그거 다 갈아줘. 장난해요? 그거 어떻게 다 갈아요? 이게 하나를 갈면은, 왜 그렇잖아. 그 전에 여기가 약해서 여기로 샜는데, 여기가 딱 짱짱해지면은, 압력을 계속 차니까, 저기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옆에서 줄줄이 R사탕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결론은, 이 엔진은 M276인가 이게? M276 중에서도 터보 차대가 들어간 거죠. 네, 이런 엔진은 20만 정도까지만 타는 걸로. 너무 많이 안 타는 걸로. 안 그러면 계속 고쳐야 돼. 지금 계속 고치고 있어요. 네. 근데 벤츠는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지금, 이 소리가 지금 철 같지 않거든? 근데 S들은 그런 거 있어. 이건 얘기 안 하잖아. 왜? 벤츠는, 자, 봐요. 벤츠는 항상 이런 식이야. 알루미늄 판넬 썼잖아요. 그런 거 얘기도 안 해. 근데 꼭 그 후발주자 내지는 그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 강조하지. 얘기 안 해요. 여기는. 앞쪽 서스펜션은 사실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W15인데 W220 이래로 계속 써오는 W15이에요. 물론 링크류
위치나 이런 건 조금 바뀐 거는 맞는데 기본 설계는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C클래스들은 하체 부품이 빨리 망가지거든? 근데 S클래스들은 잘 안 망가져요. 이거 치사해요. 내가 볼 때 잘 안 망가지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단가 차이 때문에 여기는 좋은 볼을 썼고 일반 C에는 그렇게 좋은 볼을 쓰지 않았다는 게 여실해요. 정말 이건 거짓말처럼 내 주변에 있는 S들을 보면은 하체 수명이 길어요. 근데 그게 또 애매하긴 애매해. 왜냐면은 C는 단기간에 이렇게 막 10년 만에 25만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없잖아. 근데 S는 단기간에 타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이라서 안 망가지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잘 만들어서 안 망가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활대링크 같은 거 보면 확실히 덜 망가지는 건 맞거든. 근데 이제 망가지면 뭐다? 그동안 안 망가져서 안 냈던 돈을 그때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아 그건 있다. 아, S클래스 타시는 분들은 대개 사업을 하시거나 바쁘신 분들이니까 정비소에 가지 않은 그 정비소에 간 횟수를 줄인 것만으로도 비용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앞쪽 브레이크도 뭐 특별한 말을 안 했는데 이미 야 이거 뭐 포르쉐냐? 왜 저기 브레이크 디스크에 저기 타공이 돼 있냐? 그치? 뭐 이거 뭐 솔직히 브레이크 디스크나 캘리퍼의 용량은 굉장히 제대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 만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S는. 아,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또, 포르쉐는 더 크게 만들잖아. 일부러 파나메라는. 근데, 자, 포르쉐가 더 크게 만든 이유는, 앞이 더 무거워서야, 생각해보면은.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S도, 자기가 앞이 더 무거웠으면 더 크게 했을 건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자꾸 차를,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놓으면 된 거지. 실제 성능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더 크니까 좋을 거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아, 이제 S도, 이때부터 썩었네. 245-40에 20, 21G를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W220이 내가 생각하는 그 신세대 S클래스의 초석이었는데, 걔는 16인치였다고, 이리. 그랬던 게 지금 여기 20인치까지 온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16인치 쓸 때, BMW가 저기 19인치를 딱 가지고 7시즌 내놔가지고, 그 뭣도 모를 때는, 19인치 힐이 진짜 멋있어 보이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와 이거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순간에 그러니까 두 개구나. 화면 안 집어넣는 거하고 큰 화면 안 집어넣는 거하고 큰 힐 안 집어넣어가지고 야 생각해봐. 이렇게 잘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그 두 개 때문에 망할 뻔했어.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이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위기를 닥칠 때 그게 큰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보고 느끼거든. 앞쪽 서스펜션은 한번 돌려줘서 보여주고 싶긴 한데 보여줄 게 없는 게 똑같아. 그냥 다 뭐 220, 221, 222, 223 다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더 보여줄 것도 없어. 이거는 롱인가? 이 정도면은 난 롱인지 숏인지 모르겠네 이 차가. 왜냐하면은 롱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롱인가?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의 S클래스 롱이 제일 많이 팔렸대. 그러니까 비율. 그러니까 숏바디와 롱바디의 판매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크대. 롱바디 산 사람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S는 기본도 굉장히 크거든?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거 있잖아. 이왕 사는 거 쪽팔리지 않게 해야지. 이거 만약에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다가 뒤에 탔는데, 야, 이거는 뒤가 좁냐? 소리 들으면 빈정 팍 상하겠죠? 뒤도. 뒤 타이어는 더 넓어. 275-35-20이고요. 뒷브레이크는, 야, 봤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출력이 센 S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디스크가 어떻게 보면 애기 고작 요만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기가 아니고 이건 딱 적절한 사이즈예요 지금. 앞 디스크는 아까 지금 새 거였는데 뒷디스크가 조만간 교환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얘기 들으면 현대차 타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지. 왜냐하면은 그거 있잖아. 소나타나 그랜저는 폐차할 때까지도 앞 디스크 안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파먹었으니까. 패드도 안 갈아요. 아 진짜? 현대가 브레이크 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놈의 독일차 잠깐만 써봐. 패드도 안 갈아야 되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은 포르쉐는 왜 3만에서 4만 사이에 패드 갈아야 되냐? 아니 패드만 갈면 다행이다 그치? 디스크까지 갈아야 돼. 조금 과하게 쓰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타도 갈아야 돼. 예, 그만큼 이거는 운전 습관의 문제가 아니죠? 디스크와 패드의 재질의 문제니까. 그러면 독일 사람이 잘 못 만들어서 그랬냐? 아니지. 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 그리고 높은 마찰 계수를 갖는 브레이크 패드를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벤틸 타입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슬라이드 타입의 캘리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패드 성능을 높여서 뒷브레이크도 잘 듣고 브레이크 디스크도 팍팍 잘 파먹었어요. 네, 뒤쪽은 보나 마나 잠깐만 이게 휠 보니까 이거는 난 휠 멋있거든? 근데 왜 마이바 떡판이니 멋이 없잖아. 근데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 그거 있잖아.
그 사회성이 뇌를 지배하면은 진짜 멋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왜 떡판 일이 더 상급 일이라는 게 뭐 뇌리 박히면은 일단 그게 무조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이게 훨씬 멋있지. 야 그때 끼면은 브레이크 패드 점검도 안 되고 이 안에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 근데 그게 멋있다는 거야. 난 이게 훨씬 멋있거든. 세상이 그런 곳이야. 인간 세상은 이제 저도 뭐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인간 세상은 논리와 합리성 따위는 개나 져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어. 이제 보니까 뒤쪽을 봅시다. 뒤쪽도 당연히 뭐 멀티링크에다가 그냥 멀티링크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로우암에 그 플라스틱 판을 달아가지고 이 바닥의 공기를 매끈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공기 흐름을 유도하기까지 해요. 놀랍지 않아요? 지가 왜 S500이야? 보셨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성이랑 이런 거지. 여기다가 S400을 붙이면 S 타면서도 창피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숫자 하나만 바꾸면은 안 창피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주 현명한 소비이기도 해요. 이거 생각해보면은 요즘은 좀 덜한데 근데 야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하는 입장이 아니다. 내 C클래스에도 내가 한 건 아니지만은 내 거 원래 C200K거든. 근데 내 거에도 C230이 붙어있어. 내가 한 건 아닌데 나는 굳이 또 3을 띄고 0을 붙이려니까 내 돈 들어가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저도 담임 상사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포매틱은 맞아요 이건. 근데 야 이 뒷모습은 진짜 이거 C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C랑 다른 좀 다르다게 보이려고 여기 크롬 띠를 추가했는데 C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별로 뭐가 달라진 거지? 잘 모르겠어. 예, 트렁크는 굉장히 넓어서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 봤지? 이거 뭐야? 야, S클래스 타면서도 농사 지을 수 있어. 그러지 마라. 이거 논에 물 내려갈 때 짓는 거야, 이거. 어? S 타는 사람은 왜 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예, 논에 물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S조차도 뒤쪽으로 C필러를 길게 빼가지고 뒷선반을 살 수 있으면 뒤쪽으로 만들었죠. 이거 다 의도된 거라 그랬잖아. 옛날에 뭣도 모르는 시절에는 미국 놈들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트렁크를 이따만하게 만든 시절이 있었잖아 옛날에. 근데 이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볼 때 공학자보다는 그냥 그 아 이거지 공대인보다는 미대인의 입김이 더 컸던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더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이제는 미대인보다는 미대 출신보다는 공대 출신의 입김이 더 세. 그거 하면은 바디 강성이 떨어져서 안 돼요 라고 하고 이렇게 뒷선반을 굉장히 차 뒤에까지 크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 바디 강성을 바디 강성뿐만 아니라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충돌 안전도까지도 높인 거지. 야, 이게 그렇다. 우리같이 왜 차 타고 이렇게 코너 세게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강성만 생각하잖아. 근데 강성만 생각한 게 아니지. 이거는 강도까지 생각한 거거든. 충돌했을 때의 안전도까지도 고려해서 만든 건데 나는 머리가 나쁜 공돌이라 가지고 나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해.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잖아. 왜 자주 박아본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만 좀처럼 박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테일램프는 좀 맥빠져. 왜냐하면 테일램프에 크롬띠가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요즘 세상에는 또 크롬을 또 많이 안 쓸 수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여기다가는 크롬을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야 고급차는 맞다. 또 내가 얘기하지만 이 도어 손잡이에 크롬 들어가면 고급차라 그랬잖아. 옛날에는 뭐 엘란타 이런 거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뒷좌석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저기 이 W222를 여러 차종으로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뒷좌석이 그냥 평범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일부 차종은 4인승도 있었다는 거지. 그 비즈니스 시트가 들어가가지고 중간은 막히고 여기서 왜 뒤에서 이제 거의 누워 잘 수 있는 정도 수준에까지 의자가 접히는 차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한국형인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또 얘기해야겠다. 한국형 얘기하니까 또 얘기해야겠다. 자꾸 우리 저기 리뷰를 보면 댓글에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지금 휠이 너무 크다. 작은 휠을 깨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그 댓글에 이거 있잖아요. 같은 S라도 아 그거는 뭐 2018년형에는 이렇게 나오고 2019년형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또 얘기를 할게요. 그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독일에는 베이스 옵션부터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 이거를 수입하는 한국 딜러가 연식 변경에 따른 옵션을 다르게 지정을 해서 마치 그 연식마다 야 그렇구나 그것도 사회성이구나 연식마다 그 옵션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왜 신형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거지. 독일에는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이 차가 생산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모든 옵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바꾼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는 독일에서 차를 만드는 입장으로 옵션을 얘기하는데 그 댓글은 한국에서 차를 산 사람들이 한국에서 발매된 옵션이 그게 마치 전 세계의 표준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아유 답답해 아무것도 모르네 이러고 있는데 모르는 건 맞아.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 옵션을 알려면 내가 이거 살려고 껄떡거려 봤어야지 아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알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죠. 독일에는 다 기본형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에만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들여와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포르쉐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는 옵션을 우리나라 딜러가 지정을 해서 왕창 들여온 다음에 파는 구조잖아. 왜냐하면 포르쉐처럼 그렇게 팔면 너무 기다려야 돼. 그지? 옵션을 다 지정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실내는, 이게 S기 때문에 가죽을 안 바를 수가 없어. 이제 안 바르고 싶어도 안 바를 수가 없어요. 이제, 자, 보셨지? 우리 채널 이제 뭐,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고급차에 대한 환상을 이제 버려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차가 쌀 때는, 이런 데가 가죽이 없어. 네, 차가 좀 비쌀 때는 이런 데가 가죽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런 데 이제 크롬까지도 아니야. 이제는 좀, 굉장히 가난해져가지고, 크롬처럼 보이는 장식을 조금 더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그지? 자동차가 어쨌거나 우리가 A에서 B라는 지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만 하면 됐지. 여기 가죽 발려지면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왜 와 이 차 가죽 멋있다 해서 아 내가 가죽 성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기능주의자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떼고 철판으로 다니는 용의도 있어. 경량화 하면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다닌 적도 있구나.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멋이 없어. 가죽을 했는데 멋있지도 않아. 심지어 S클래스인데. 자, 그리고 이 소리는 어쩔 거야. 이거 때문에 그러겠지? 이 썸블라 이거 여기서 아 이거 소리구나. 자동으로 저기 블라인드가 나와야 돼. 이거 뭐 하는 짓인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레버가 뒷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더 있네요. 이거는 좀 이따가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커는 미리 보이지만 버머스타 독일제가 써 있죠. 화면이 하나씩 다 달려있네. 그럼 뒤에 보니까 뒤에 화면이 달려서 나 이거 굉장히 불만이라 그랬지. 사고 나면 잘못하면 이거 쳐박아요. 벨트 안 매면은 화면이랑 뽀뽀한다고. 이빨 깡냉이 털려. 그지? 근데 꼭 벨트를 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 이런 거 봐봐. 아 이런 거 잘 만들었어. 야 이거 다른 차보다 이 수납 공간은 크게 하고 싶고 어? 고무줄로 당기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온도 조절을 뒷사람들이 좌우 개별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뒷좌석 넓은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왜냐하면은 잠깐만 이거 의자 조절이 되나? 잠깐 이게 차마다 옵션이 다 달라가지고 아 이 차는 의자 위치를 조절하는 옵션이 없는데 볼까?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벨벳으로 돼 있어. 왜냐하면 요 안에 잡소리나서 소리나 만드니까. 근데 지금 뒷자리 각도는 조절이 안 아 된다. 어쩐지 내가 왜냐하면 너무 누워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보니까 아 되네요. 그렇겠지. 옛날에 각그랜저 3점 정도 이게 됐는데 예, 그래서 뒷좌석에도 포지션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저거만 없는 거구나. 앞좌석이 접혀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쪽 좌석에 우리 예전에 봤던 차는 이쪽에 접혀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 압축도가 있으면 또 왜 또 세게 닿냐 그런단 말이야. 그치? 여기도 잠깐만 야 여기는 왜 우드 있는데 뒤에는 우드 없었냐. 우드 중간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잠깐만 확인해봐. 내가 잠깐 잘못된 것인가? 아 있었군요. 에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눈으로 본 걸 100% 믿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람의 눈이 사실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볼 수 있는 존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와 제가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예, 우드가 있었음에도 아까는 못 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 왜 인식을 해야 보인다 그러잖아. 그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었는데도 그런 거 있잖아. 내 딸에 막 짱구 굴려가지고 이제 뭐 사야지 막 생각해. 뭐 만들어야지 더 좋은 물건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짱구 굴렸거든. 딱 보니까 이미 있어. 뭐 그런 거죠.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앞도도 뒤랑 크게 다를 게 없고 그거 있잖아요. 제 W203하고 그 W211들은 여기 왜 가죽 착착착착 접어가지고 되게 멋있었는데 요즘 세상에 이제 그건 못하거든. 원가가 너무 들어서. 그래서 밋밋한 가죽으로 처리해놓고 다 해놓고 나니까 좀 너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밋밋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요거를 붙였어. 내가 볼 때 그래서 도망쳤어요. 하지 말지.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왜 한 거야 이거. 어? 뭐 디자이너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게 더 뭐 비율적으로 더 멋있지 않아 뭐 이런 말 하는데 예, 내가 볼 때는 쓰다가 여기 헤어져 가지고 꼭 덧댄 우리의 어릴 때 그 우리는 유피디님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여기 바지에 덧댄 거 이렇게 있었어요? 네. 딱 그 느낌밖에 안 들어. 깔끔치하고. 그렇지. 청바지는 무조건 덧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덧대비는 게 될까? 우리 엄마는 무릎이 나가기 전에 미리 덧대. 많이들 그랬어요. 미리, 그쵸? 네. 미리. 이게 지금 그 느낌 아니야, 지금. 미리 덧대는 느낌이야,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쓰리, 원래는 쓰리 스포크였는데 여기가 없앤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가 기둥이 없으면 여기가 약해져가지고 좀 강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전혀. 이건 전혀 그런 느낌 없이 결국은 이게 부자 아저씨들 이렇게 운전하라고 이렇게 한 거겠지? 그래서 전기형은 스티어링 휠에 이 멀티펑션 스위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후기형에 가면은 이게 이 터치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나 낫다고 생각해. 이 타입의 버튼이 여기까지야. 이제 이 이후로는 이런 버튼 안 써요. 근데 그래도 자 키를 넣어볼까요? 화면도 이때도 이제 다 화면은 맞는데 그래도 양심상 이 좌측 화면하고 우측 화면이 분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장 나면은 따로 따로는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요즘 나오는 거는 양심 완전히 그냥 통으로 만들어서 양심 버렸어요. 이제 그냥 빨리 고장 나라. 내가 볼 때 벤츠 본사에서 빨리 고장 나라 고장 나라 천만 원 이러고 있을 거야 지금. 그리고 스티어링 휠 모양 밑에가 저렇게 생긴 이유는 예. 아마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켰을 때 예. 한 번씩 터치하라고 손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네네. 스티어링 휠에. 네. 근데 우리 운전할 때처럼 올려놓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자세로 딱 3시 9시를 잡으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내가 그러면 운전에 계속 집중을 하고 그럴 거면 내가 뭐 하려고 그지 자동 네. 자율 주행을 하겠어. 그래서 손을 올려 놓기 편한 위치가 이렇게. 그러면 그러다가 네. 만약에 돌발 상황 생기면 어떡해요? 이래야 되는 거야? 차가 멈춰 주겠죠. 내 생각은 좀 달라. 나는 이게 아닐까 싶어. 그렇죠. 웃자고 해본 소리고. 자,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사실은 굉장히 멋져요. 여기 공조기도 그렇고 센터 페이시아는 공조기도 굉장히 이게 구멍이 야 근데 그렇다 야 보통 큰 거 하나잖아. 작은 거 네 개다. 신기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람 양을 나오는 양을 개별적으로 각 구멍마다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역시 고급차답죠. 그리고 여기 각종 조절 스위치가 있는데 요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요거는 뭐 이 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제네시스도 이렇던데. 물리 버튼. 예. 꼭 필요한 버튼들 여기 있죠. 공조기 좌우 온도 조절. 그러니까 이게 공조기 겸이 아니구나. 공조기구나. 예, 공조기네요. 그리고 그럼 오디오는 여기 붙은 거지. 이게 오디오지 이제. 근데 나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봐요. 이거하고 이거 지금 이 우리 조그 셔틀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거 조그 셔틀하고 터치패드를 같이 달아줬거든.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의도하지 않게 고도로 가다가 이렇게 그냥 나는 팔만 내렸을 뿐인데 채널이 지 마음대로 바뀌어. 곡도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기능을 좀 없애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걸 없애고 이거로만 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쓰면은. 아 천장 재질은 헝겊이긴 한데 이제 옛날처럼 그 천장이 독일차들이 옛날에 자꾸 떨어졌잖아요 헝겊제가. 그러지는 않아요. 썬루프는 앞뒤로 다 파노라마로 다 있고 시트는 근데 시트 편해. 야 근데 이게 엔진이 약간 뒤로 오는 바람에 변속기가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무지무지하게 커졌구나. 그죠? 그래서 자꾸 벤츠들이 듣는 얘기가 스티어링이라고 페달하고 운전자의 위치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정렬된 차는 그렇게 많지 않지. 오히려 난 내가 볼 때는 페달이 너무 일로 쏠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일로 쏠렸구나. MR이니까 닷지 바이퍼만 일로 쏠렸구나. 결과적으로 여기가 너무 커서 완벽한 프론트 미드십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변속기가 여기 있다. 잘차는 여기 있어요. 근데 적응되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저거 있잖아 봐봐요. 예, 스타트 버튼 있잖아요. 여기 엔진 스타트 스탑이잖아. 근데 이때는 이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때는 이것도 돼.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든지 알았어? 그 아우디는 내가 얘기했잖아. 아우디 Q7 때 Q7은 스마트 키도 되고 스웨터도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이 커버 하나를 이용해서 스마트로 쓸 사람은 쓰고 세트 쓰고 싶은 사람은 그냥 세트 쓰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했어요. 아주 현명하게 이거 하나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할 때 정비 모드에 들어갈 때 왜 키 온만 놔야 되잖아. 그럴 땐 이게 편한데 이제 또 요즘 벤츠는 이게 없어져가지고 다시 또 힘들어졌어. 이 정도 보고 주행을 한번 가보죠. 어쨌거나 S는 뭐 주행하려고 만든 물건이잖아. 이거 지금 바람소리가 엄청나게 들릴 텐데 내가 요거 사실 며칠 타고 댕겼거든요. 근데 요것도 그렇고 그전에 파라메라도 우리 며칠 타고 댕겼잖아요. 네. 내가 고급차의 확실한 차이를 알았어. 뭔데요? 우리 여름에 요새 날 뜨겁잖아. 네. 딱 처음 탔을 때 냉방되는 속도가 달라.
그러니까 냉난방기의 그 열 용량이 굉장히 높아서 이 뜨거운 실내가 시원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게 이제 고급차의 상징이야, 내가 보니까. 근데 차 자체가 크고 무거우면 네. 이 차가 갖고 있는 연료용량 자체도 크잖아요. 야, 이거 그 냉난방 장치의 용량은 얼마나 커야겠어요? 그죠? 네. 자꾸 터치가 돼가지고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터치이고. 예. 아, 이렇게 막 돌아가. 예, 막 돌아가니까. 나도 뭐 옆 사람 얘기하다가 보면 툭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네. 돌아가는 모양이 네. 알아보기 쉽지가 않네요. 막 스킵 예? 넘어가서. 아니, 중요한 거는 약간 한 템포 느려, 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주판 요거 하고 싶은데 밀려서 뒤에 거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좀 락을 시켜놓는 방법이 없나요? 아, 손가락 잘라? 아니, 이거에 락 기능이 있을 텐데. 그죠? 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변속 패턴은 이코노미고 서스펜션은 컴포트예요. 그러니까 댐퍼를 부드럽게 하는 거죠. 여기는 S가 스탠다드가 아니고 스포츠인가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스탠다드겠죠? 화면에 S만 나와요. 여기도 S라서. 근데 빨간 S인 거 보면 스포츠 예,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 서스펜션도 스포츠라고 예. 써 있는 거 보니까. 아, 서스펜션 스포츠가 써 있으니까. 예. 일단은 컴포트 모드예요, 지금. 난 사실은 컴포트 모드를 한 며칠 샀잖아. 네. 기겁하겠더라고. 출렁거려가지고. 나는 그 생각을 했어. 옛날에 왜 90년대에 현대차 출렁거린다, 왜 가크렌저 이런 거 출렁거린다고 막 우리가 놀렸잖아요. 그게 아니었어. 현대가 옳았어. 예, 현대가 선견지명이 있는 거였어요. 벤츠가 이제 한 30년 지나니까 따라하더라고. 주 고객들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런가? 좀 그래요, 좀. 거기에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씁쓸했어요.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집에 쓰는 차가 마세라티잖아. 예, 저희 부모님 차. 예, 마세라티 뭐죠? 기블리입니다. 기블리죠. 그거랑 조금 승차감 비교해서, 근데 그거랑은 좀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하다, 그치? 네, 오너드리븐. 그렇지. 이거는, 네. 이거랑은 좀 다르죠? 네. 아, 네. S클래스 직자리 처음 타보는데. 예. 예, 왜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SS 거리는지 알겠죠? 아, 너무 멀다. 예. 뒷사람과 앞사람이 예. 너무 먼데요? 그렇죠. 예.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거죠. 내가 기사하고 가까워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모드의 이게 변속 패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뭐 8기통 자이언트처럼 팍팍 튀어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터보차 치고는 렉이 별로 없는 정도로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터보렉 잘 못 느끼겠어. 그래도 내가 얘기했잖아. 왜 깨솔린 터보차저 차들은 한 3000cc는 되면은 못 느끼는 게 맞지. 기본 배기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2000cc는 확실히 느끼거든. 서스펜션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물침대를 탄 게 아닌가라는. 근데 물침대는 물침대인데 솔직히 말을 하면 또 가크렌저의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 가크렌저는 이렇게 철랑 그렸다면 이거는 왜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동의 주파수대가 좀 더 주파수대가 그러니까 파장이 길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네. S클래스 치고 저는 네. 엔진 진동이 많이 느껴져요. 엔진 음이 이게 진동까지도 진동은 아니라. 자 진동은 예. 25만을 감안해줘야지. 아, 지금 그렇죠. 적산이 25만이에요. 25만이요? 예예. 예. 아. 제가 오늘 일부러 이런 차를 골랐어요. 아.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5만짜리 한번 다시 하면 되거든. 근데 나는 5만짜리 타봤잖아. 네. 조금 나요. 조금. 그래서 이거 타시는 분, 그러니까 저기 이거 타다가 G90 가신 분 있거든요. 네. 그분이 그랬어요. 야, 내 차가 훨씬 조용해. 어? 벤츠 뭐가 좋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것만 차이 나고 뭐 그분 말은 맞는데 그 이외에 사실 직결감이 이런 게 떨어지잖아.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가 직결감이 떨어지냐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 봐봐. 또 현대가 특히나 그 예. 소음이나 진동 측면에 되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싱 같은 게 더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엔진 마운트 부싱, 서스펜션 부싱 이런 게 훨씬 뭐 그다음에 쇼크 타워 부싱 이런 게 훨씬 부드럽게 있어가지고 진동은 그게 소음은 더 작은 거는 인정한다니까. 근데 그러면 옆에서 그게 웃겠다. 렉서스가 씩 웃고 있어 지금. 독일차 새끼들 조용하게 만드는 기술도 없어 이러고 있겠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걸 떠나서 엔진님 봐요. 엔진님이 일부러 넣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네. 이게 S인데 약간 스포츠한 느낌이 들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마일드 하이브리드인가요? 아니에요. 완전 개설린. 어디요? 앞에. 아, 배터리 차. 이거요? 네. 차지? 발전기가 언제 충전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굳이. 네, 굳이. 내가 안 그래도, 그치? S 내가 안 그래도 이거 처음 샀을 때, 야, 내가 S인데, 이걸 왜 알아야 되지? 그리고 연비가 이 막대가 있다 말한 게 있잖아, 지금.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지? 막대의 끝이 리터당 40km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대관령도 일만 가야 도달하잖아. 근데 승차감이 약간 레인저버 네. 쪽이랑 비슷한. 그게 이제 에어매틱에, 네. 지금 부드러운 대포가 들어간 차들은 사실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사실은 나 혼자 다닐 때 이거 댐퍼만 스포츠로 바꿨거든요. 지금 스포츠가 댐퍼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S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놨다가 내 차가 왜 지경된 거야 이러고 얼른 바꾸거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스포츠로 댐퍼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 W203보다 그래도 부드러워. 네. 근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덜 출렁거리죠? 네, 이 정도도 괜찮은데. 네, 난 이 정도면 되겠더라고. 그거보다 낫지. 왜? 스포츠 같은 게 너무 딱딱해지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내 주변에 이거 타시는 형님들 이거 S 놓은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만났어. S 클래스는 세대에 따라서 승차감이 좀 어떻게 변하나? 승차감이 사실은 크게 안 바뀌어요. 아. 네, 그러니까 220 이후로는 별로 안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220 앞은 다르고, 네, 220 이후로는. 근데 어떻게 보면 220 앞에 뭐 140, 129 얘들도 이 느낌을 주려고 이게 있잖아요. 왜 싹 떠 있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싹 떠서 그 우리가 아스팔트 노면이 아닌 얼음판이를 싹 미끄러져 가는 것 같은. 네, 누구는 얼음판이라 그러는데 누구는 뭐 기름막이를 미끄러져 간다는 표현도 쓰거든. 그런 느낌이 유난히 있어요. 이게. 야, 이거는 내가 차선을 넘은 게 아니라 그럼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햅틱 진동이 왔죠. 예, 이거. 근데 그게. 예, 차선 넘어가면 이렇게 와요, 진동이. 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거는. 네. 그 햅틱 진동을 네. 운전자만 알아야 되는데. 아, 저희한테는 소리가 들려요, 진동의 예, 소리가. 이게 뭐 딴 거 아니고 저거잖아요. 이 안에 모터 있다? 예. 제네시스도 예. 있어요. 저기, DH도 있거든? 여기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모터에다가 일부러 왜 언밸런스한 추를 달아가지고 그걸 네. 움직여서 진동을 주는 건데 나는 그건 좋아. 왜 제네시스는 예를 들어서 뭐 윙윙윙윙 이런 차가 있고 얘는 그게 아니고 딩딩딩 맞지? 이 느낌 그치? 너무 경박스럽다. 조심해 아니 사실은 그거 아니야. 야 임마 이거지 지금 MDPS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는 정말 이 스티어링이 정말 견고하게 견고하게 붙으면서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야, 요거는 좋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맞들여도 다른 건 못 살 것 같아. 이 클래스하고 완전히 다른 게 이거야, 지금. 근데 요 느낌이 아우디가 좀 유난하거든? 맞아요. 아우디가. 예, 네, 아우디가 이 느낌이 진짜 유난해. 견고한 느낌이. 예, 네, 견고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폭스바겐. 예, 네, 폭스바겐도 그래요. 네. BMW가 안 그래. 맞지? 예전 현대차들은 더 심했고. 예,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이 느낌은 이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그, 아니야, 약간 끈끈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맞겠다. 그지? 스티어링에 부드러우면서 약간 끈끈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막 그 기분 나쁜 끈끈함이 아니라 매끄러우면서 살짝, 여기도 뭔가 그 왜 통 안에 기름 넣어놓고 예, 기름이 약간 댐핑 작용하는 느낌 있잖아. 네. 예,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는 예민해요. 아, 어쩔 수 없나? 예,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찍찍 소리도 나. 근데 뭐, 벤츠 서비스 센터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라 그랬죠. 예, 제 차가 브레이크를 살짝 박으면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뭐 정상이라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 그지? 브레이크 원래 소리 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죠. 원래 소리 나는 건데는 우리 그 빨간 베렌 있잖아요. 내가 그거 지금 정비해가지고 잠깐 시운전 가는데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진짜 이 정도가 아니야? 걔는 그냥 브레이크 안 밟았거든? 삭삭삭삭삭삭삭 이러고 다녀. 근데 그 정도 돼야 한여름에도 어떤 제동에도 다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스포츠라면은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덜덜거림이 살짝 생겨. 맞아요. 저도 좀 느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게 된다니까. 이게 딱 난 계속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네. 파나메라 때도 그랬거든. 파나메라도 서스를 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덜덜 걸어서 안 하게 돼. 이렇게 노면이 좋은 데서는 나는 이 느낌이 좋으니까 스포츠 놓고 간단 말이야, 댐퍼를. 그러다가 뇌초에 같은 거 밟아보면 덜덜 거리니까. 맞아요. 푼다고. 그러니까 이게 큰 충격에 한 번 딱 댐핑이 돼서 끝나야 되는데 어. 나머지 잔진동이 남아있는. 그거는 댐퍼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냥 네 부칭 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안 하게 돼. 또는 뭐 부칭도 부칭이지만 바디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컨버트에 놓으면은 댐퍼가 부드러워지잖아. 네. 그러면 안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이니까 여기가 저절로 여유가 없는 거지. 어차피 제가 움직일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내가 이코노미로 났어요. 그러니까 컴포트로 났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주변에 S클래스 오너들이 다 누군 줄 알아? 대형 식당 오너들이었어. 이상하지 않아? 식당 사장님들은 식당으로 성공하면은 무조건 S클래스를 산다? 그렇군요. 부의 상징. 이니까. 대형차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강릉이잖아. 이게 서울은 좀 다르지, 그죠? 서울에서는 더 성공하신 분들은 벤틀리 사더라고. 근데 이것도 포매틱이긴 한데 이거는 무게 분배가 솔직히 안전운전 하십시오. 어. 잠깐만요. 네. 제 네. 소리를 한번 꺼볼게요. 네. 항목 있었잖아요. 아, 이게 또 반대로. 네, 항목. 터치를 내가 안 쓴다니까. 기다리래. 내비 항목 보는데 기다리래. 아예 지금은 작동을 못해. 아 이거 터치가 안 되지. 아 이러니 욕먹는 거야. 그치? 저는 제 W211이 더 좋네요. 아, W211이 있죠? 예. 난 203이 있잖아, 그죠? 네. 야, 우리가 우리 차를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예, 근데 이거 얘기하면 이제 저나 당신이랑 이제 댓글에 어떤 소리 들을지 알고 있죠? 네. 예. 어? 저 비싸서 못 사니까 배 아파가지고 흠정는 거 많아, 저거. 그거 있잖아요. 이소부의 신포도. 예, 우리가 마치 그, 아, 저거 신 거야. 저 포도 신 거야. 에이. 저기 못 살 거야. 그런 오해는 하지 마. 왜냐하면은 현실점에 중고차가 얼마 안 하거든. 이거 2차 주인도 예전에 이제 2차 주인을 만났을 때 2차 주인이 저 제 203을 딱 보고 정말 그런 그 있잖아 왜 굉장히 처량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은 자주 안 하지만 딱 만났는데 이 형이 이제 나를 쳐다보기에 내가 어 이 형 눈길이 왜 이래? 근데 그랬지. 어 이 형 지금 내가 되게 불쌍해 보일 것 같아. 근데 말이에요. 10년 후엔 제 차가 더 비싸요. 맞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이 형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 이 차주분은, 네. 요 차 이전에 어떤 걸 타셨었나요? 아, 내가 이 차 타기 전에 국산차 대형차 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현대차 대형차만 타셨는데, 너무 좋대. 이거 진짜, 지금 25만인데, 더 타다가, 아예 이제 또 S클래스 새 걸로 바꾸고 싶다 그랬거든요? 내가 볼 때 이분은 이제 못 벗어나. 벤치에서. 예, 이제 너무 자기는 진짜 이게 비유가 안 된다 그랬어. 그렇지 않아요. 국도에서 이렇게 직진을 하는데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차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오너 드라이버들이 네. S클래스를 네. 타는 거는 뒷자리가 좀 아깝지 않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은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오너 드라이버예요. 요새 S의 기사 두 분 놀릴걸?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진짜로 솔직히 그렇잖아. 근데 기사를 두는 사람 자체가 별로 적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작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큰 집에는 늘 기사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거기 집안에 기사님 방도 있었어요. 네. 숙식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기사님을 내가 본 게 근간에는 그러고 보니까 회장님들밖에 없구나. 대기업. 네, 이제 그 정도 돼야지. 아니면 중소기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사가 이제는. 그런 문화가 없어진 것 같아. 네. 가서 갈 때 벤츠 특유의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나는 근데 유피님이 얘기할 때까지 네. 이게 소음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 그러니까 벤츠는 다 조금 엔진 소리가 나니까 네. 나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그냥 네. 이 부하를 주지 않았을 때는 안 나다가 부하를 주니까 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계속 났으면 그냥 그렇게거니 했을 텐데 부하를 네. 줄 때 나니까 제가 그렇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하시니까 있죠. 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은 제네시스나 렉서스 오너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거. 그쵸 그쵸 그치에요. 네. 내가 얼마짜리 차냐고. 야 이건 벤스라며. 맞잖아. 내 렉서스만도 못하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요 직전에 리뷰했던 파나메라 S GTS보다 네. 기본형이지만 이게 나 나는 이게 S가 나 항상 이게 더 고급차가 갖춰야 될걸다 갖추고 있거든?
파나메라는 여기에다가 말도 안 되게 살짝 스포티형을 섞고 싶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이게 있잖아, 이도저도 아닌 느낌. 근데 이거는 정말 목적이 뚜렷해요. 파나메라가 더 비싸죠? 그럼요, 비싸겠죠. 네, 비쌀 것 같아요. 네. 기본형이면 이 차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오너드리븐이라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근데 파나메라가 앞이 너무 무거워. 엔진이 더 앞으로 나갔어. 자, ES는 안으로 넣었잖아 지금 엔진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출렁임도 사실 있지만은 이게 저 끝 선단부가 무겁지 않은 중간에서 출렁이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피칭, 앞뒤로 피칭 같은 것도 그 중요한 요소가 그 무게 무거운 게 어디 있냐잖아. 네. 안으로 들어올수록 피칭 특성이 깔끔하거든. 피칭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잖아. 진동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렇죠. 네. 사실은 무거운 게 안으로 모이면 요잉, 그 코너링도 원활해지지만은 피칭도 깔끔해지고 사실은 좌우 롤링도 깔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파나메라는, 1세대 파나메라는 엔진이 너무 앞에 나갔다는 게 문제지. 근데 그거 알고 2세대는 바로 후륜구동 방식으로 바꿨잖아. 생각해보면 그게 더 좋은 방식인데 왜 그걸 계속 안 쓰겠어요. 아우디 폭스바겐은 그거 있잖아. MLB 뭐 MSB 뭐 MQB 이래가지고 무슨 그 플랫폼이 3개나 있다는데 그게 파나메라가 MQB인가 뭐 그렇지. 뭘 관심 없겠지 이 사람들.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릅니다. 예. 근데 뭐 그런 이름 안 쓰더라도 어쨌거나 파나메라도 앞이 무거웠던 방식에서 좀 더 안으로 엔진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 이제 이 차 타시는 분들이 다 무슨 뭐 공대 나오고 물리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그런 년 있거든.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강릉에 살잖아요. 네. 나는 안 봤는데 우리 가끔 강릉 오시는 분들이 강릉을 무슨 주제로 한 옛날에 무슨 드라마가 있다며. 무슨 강릉에 뭐 조폭 형들 나오고 뭐 이런 그런 영화가 있대. 아, 영화가 있었죠. 아, 영화 있었어요. 강릉이라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봤는데. 네. 그거 안 봤는데 그거 보고 오신 분이 나한테 쭉 얘기하는데, 야, 그거 우리 동네 무슨 형 얘기다 그거. 그 쭉 들어보니까 나 그 형들 다 아는 형들인 거야 진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 예. 그래서 야, 너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거 되게 비슷하다 그거. 근데 진짜로 그렇더라고. 근데 나 거기는 뭐 네 명의 형님이 나오는데 내가 다 알아 그 형님들을. 다 친해 그 형들하고도 심지어는. 근데 그 중에 한 형이 90년대부터 이 벤츠 매니아가 있었거든. 근데 그 형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 형은 어려서부터 너무 이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못 나왔어. 옛날이라면 학교 못 나오잖아 싸움질하면은. 네. 근데 그 형이 나보고 뭐랬냐면, 야, 난 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벤츠 타면 그냥 엄청 편하고 좋아.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솔직하고 제일 정확한 것 같은 거야. 그지?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 자기가 이거 좋아하는 이유를. 근데 그 형은 나는 그런 건 몰라. 그냥 고속도로도 달려도 편하고 이렇다는 거야. 브레이크도 밟으면 쓰면 잘 쓰고 뭐 이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 형이 이 중에서 감각이 제일 좋은 거야. 그 형, 그랬던 형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릉에 안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외국에 계십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험담해도 때려주러 못 옵니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응? 누구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 옛날에는, 내가 듣기로 옛날에는 길 가다가 그 형을 마주치면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그랬어. 그 정도로 무서운 형이었다 그랬어. 근데 재밌는 건 그거잖아. 왜? 어렸을 때 그 무서웠던 사람도 있잖아. 네. 그 날 먹으면 되게 순해지는 거 알아?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은 받긴 하는데. 나이 먹으면 되게 쓰러져가지고, 그 형들이랑 놀잖아? 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공직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약간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형들은 그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동네에 좀 힘 좀 쓰는 과감한, 그 형들 사실 인생을 너무 과감하게 살아서 문제잖아. 왜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야,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면 뒤에, 아, 이거 뒷감당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형들의 특징이 그거 안 하잖아. 그렇죠.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과감한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벤츠를 먼저 샀어. 요즘은 이제 아니야. 요즘은 뭐 사실 S클래스 누구나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줄 수는 없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소심한 형들이 이제 뭐 크라이슬러 콘코드 사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참 웃기더라고. 차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과감함이 보이잖아. 근데 아까 내가 또 동네 무서운 형들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내가 또 생각난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무서운 형이, 이 딱, 우리가, 비하인드 휠, 그니까, 이 시트에 앉으면, 운전석에 앉으면, 양이야. 한 마리 양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대로, 내 친구 중에, 연구원이 있어요. 박사 연구원이 있어. 박사 출신 연구원이 있어요. 지금 삼성 다니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완전 샘님인데, 스테리 휠을 잡으면, 지킬 박사야. 야, 이거,
스포츠 모드인데 왜 변속이 이렇냐. 이게 BMW였으면 말도 안 되는 지금 2000rpm 조금 넘어가니까 바꾸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스포츠라도 내가 스로틀 궤도를 크게 주지 않으니까 BMW처럼 그렇게 막 랭랭거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벤츠의 세팅인 거야. 이게 바로 벤츠의 할베틱 변속 패턴. 아, 야, 3달에 지난 일에도 지금 충격 있었잖아. 네. 내 차도 지금 그러거든. 얘도 그러네. 내가 그랬죠? 이 벤츠가 항상 변속기를 잘 못 만들어요. 그냥 못 만드는데 왜 끝까지 지가 만드는지 모르겠어. 야, 변속기가 사실 만들기 힘든 부품이거든. 근데 자동 변속기만 만드는구나. 그러고 나서 수동 변속기는 다 샀었는데. 아, 노래 안 들어봤다. 노래 들어볼까요? 어우. 제가 왜 파나메라 때 그 오디오에 불만이 있는지 알겠죠? 네. 네, 이거는 깊이가 있어, 일단. 깊이가 있고, 두텁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살짝 두터운 건 맞아요. 어디가 두터운가 하면은 얘는, 중저역은 두텁지 않아요. 사실은 고음이 약간 두터워가지고, 살짝 기름 이 차는 모두 어디든지 기름을 바르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 고음이 살짝 기름 바른 듯이 하면서 살짝 두텁고, 살짝 강조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고음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홈오디오였으면 좀 아예 조금 강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차는 지금 주행하다 보면은 외부 소음하고 엔진 소음 뭐 이런 소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옳은 세팅인 것 같아요. 약간 과장되어 있는 게 선명하게 들리잖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내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오디오에 나는 만족이 없지 않니? 제가 어느 오디오든 간에 아, 이게 최고예요! 이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네, 생각해보니까. 어? 이건 이래서 싣고 저건 저래서 싣잖아? 굉장히 좋은 오디오는 맞는데, 고번급이 불만이라는 얘기지,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지금 모든 거를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럭셔리 세단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홈오디오에 비하면, 이게 내 집에서, 내 우리 집 거실에 듣는 나의 홈오디오였다면은, 아까 그런 불만이 이만큼 있다는 뜻이죠. 이거 봐요. 시계는 여기도 있고, 여기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벤츠는, 옛날부터 시계의 진심이었잖아요. 옛날에 여기 대빵 마른 시계 있었잖아요. 여기 맞아요. 원래는. 왼쪽에 있었죠. 왼쪽에 있는 차도 있고요. 네. 1902 1.8 같은 거 기본형을 사면요. 타코메타가 없고요. 그 자리에 시계가 있었어요. 아, 타코메타가 없어요? 옛날에 없었어요. 없는 버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계, 타코메타가 없으면 거기에 그 크기의 시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치지. 이 아날로그 시계는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쵸. 네. 이건 사실은 무슨 명품 브랜드 흉내도 안 내고. 네. 자기들이 했는데, 뭐, 자기들이 디자인을 하면 되지. 시계가 뭐, 어? 숫자 4개하고, 금만 몇 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 이 W22,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여러 종이 있는데, 물론 8기통도 있지만은, 저게 있다. S350D도 있거든? 근데 그것도 살만해. 350D가 의외로 좋더라고. 그거는 6기통 디젤이에요? 예, V6 디젤이에요. 예. 지금 이거는 V6는 나중에 왜 EQ가 들어가면 또, 아, 우리나라는 직렬 못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니까, 후기형 400은 직렬 6기가 되거든요? 그게 CLS 엔진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나 그걸 못 본 것 같아. 우리나라는 다 450으로 됐으니까. 차별을 두려고 안 들여왔죠. 들여왔나? 난 못 봤어. 내 주변에는 없어. 그쵸? 선명하고, 부들 매끄럽고, 또렷하고. 그리고 색채가 사실은 실제보다 더 진해, 지금. 근데 엄밀히 들으면은 그 중고음이 살짝 부풀어 있어요. 살짝.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밝은 느낌이 들거든? 지금이 컴포트인가요? 네, 다시 컴포트로 바꿨어요. 근데 요철 넘을 때 느낌이 되게 부드럽죠? 네. 아니 근데 요철 넘을 때 이게 출렁거리진 않는데 정말 충격이 안 들어오는 게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요철이 있어도 뭐 있었나 싶고 25만인데 물론 링크 몇 개 갈았어요. 근데 다 가는 거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도 상태가 나쁘지 않단 말이야. 이거는 에어매틱이 내구성이 좀 괜찮은. 지금 괜찮은 것 같아. 25만이 되도 멀쩡하니까 아직까지. 아, 한 번도 교환. 예, 아직 안 했어요. 와, 그것만 해도 뭐 그게 되게 놀라운데. 그쵸. 옛날에는 10만이면 다 터졌잖아. ABC는. 야, ABC는 얘기도 하지 마라. 씨. 그것 때문에 지난달에 죽다 살았어. 그거 제거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진짜 이 차에서 제일 신기한 게 그 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고장나지 않고 근데 주행거리도 많긴 하지만 나이는 많지 않잖아. 이게 2016년식이야. 그래도 8년밖에 안 됐지. 그렇지. 옛날에는 그래도 터졌겠지. 그지? 예. 여기서 그것까지 터지면 이제 버려야지. 맞잖아. 근데 이게 고급차라는 게 결국은
구성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장 나고 또 고쳐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좀 그래요. 정말 뭐 어떻게 하겠어. 이 정도의 품위를 유지하려면은 그 정도는 고쳐야지. 아 근데 바다 색깔은 무슨 여기 열대 바다인데? 네. 새파랗게. 예,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아 허리 받침대는 여기서 하는구나. 그죠? 여기서 하는 거죠? 그냥 전원이 없어요? 예? 그냥 저런 이거죠. 꺼버렸어. 내가. 어떤 거, 온 누르신 거? 예. 근데 화면만 꺼진 게 아니길 한번 말해봅시다. S클래스가 지금 그냥 이제 워낙 흔해서 사람들이 왜 더 좋은 차 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더 좋은 차가 없는 것 같아. 이 세단에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형 세단은 그나마 이거밖에 없어요. 7시리즈하고 너무 차이 나잖아요. 하지만 굳이 대형 세단을 타시진 않을 거잖아요. 미쳤어요? 어제, 이게, 왜, 나는 이제, 본의 아니게 내가 2차 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어제, 이제, 유피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박스터, 가지러 갔잖아요. 네. 이거 타고 갔거든요? 네.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데려갔어. 네. 둘이서 이거 타고 딱, 우리 사람이 타드니까, 이거 좀 출렁거리는 것 같아. 뭐 이러더라고. 이거 딱 놓고, 이제, 박스터로 딱 바꿨잖아. 네. 그 딱 움직이자마자. 와, 우리 이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 정도 차이가 나잖아, 이게 지금. 그쵸. 하루 만에 2차 저차를 다 돌아가면서 타보니까 그 차의 태생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다 느끼게 되거든? 네. 근데, 아, 나는 그냥 알다시피 내가 뭐 사장님 할 것도 아니고, 사장님들한테 어울리는 차잖아. 네. 아, 나는 사장님 할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스포츠카 사는 걸로. 진짜 세상에 방금 살짝 했잖아 이렇게. 이제 알 것 같아. 아 사람들이 말하던 좋은 승차감이 고작 이거였구나. 난 전혀 이게 좋다 생각되지 않거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이렇게 좀 너무 출렁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무거워서 생기는 문제라 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진동 네. 자체가 없고 네. 그런 걸 추구한다면. 네. 의자에다가 짐벌 같은 걸 달아갖고 진동을 완화할 수 있게? 그 상측 짐벌 수평을 유지하게 딱 이 탄 머리처럼 이 자세가 그냥 그렇지, 계속 그렇지. 유지되게 이렇게 네. 그렇지 어쨌거나 뭐 차가 미끄러지든지 말든지 돌아가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 그러면 진짜 좋은 승차감이라고 할 건가 그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차의 움직임을 못 느끼잖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간혹은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차가 이제는 거기까지 해결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지금 계속 있잖아. 또 이거는 이거대로 만들고 저건 저거대로 만들어서 지금 에어매트만 계속 스포츠 바꿨다가 컴포트 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안 나오죠.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래서 이제 못 사는 거지. 그냥 우리는 계속 그 딱딱한 유박지 대포가 달린 203211 타고 다니는 거야. 사실 기름도 나 하나 다니는데 너무 갭없이 많이 쓰잖아 지금. 그지? 혼자 다니면 이거. 근데 그래도 그럼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아니 연비는 꽤 좋아졌어요. 사실은 가면 바로 되죠. 자 리셋 후 리터당 8.4km니까 좋은 거지. 엄청 좋은 편이네요. 그럼 평균 속도가 35km/h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3만 킬로 동안 리셋을 안 했어. 지난 3만 킬로 동안 리셋을 안 한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지금. 진짜 되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저, 오늘은 우리가 탔잖아요, 지금. 네. 7.5km/m/l예요. 근데 오늘은 또 안 좋네. 시내를 다녔잖아, 우리가 살살. 너무 천천히 가서 그런가? 우리가... 왜냐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야지.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60km, 80km밖에 안 가니까, 네. 지금. 전기용은 7단인가 봐. 생각해보니까 지금 6단이잖아요.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봐봐. 9단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10단 들어갔거든? M6, M7. 없어. 에, 정정합니다. 7단을 넣은 걸로. 패들이 없거든. 예, 있어요. 지금 내가 패들을 올리고 있는데 안 올라가요. 패들이 있어요. 예. 속도가 부족해서 안 올라가는 건가 싶어서 조금 더 속도를 올려봐야 되는데. 봅시다. 속도가 없으면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 예. 근데 그러기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100km인데 5단인데 2000rpm이야. 지금 7단 넣었으니까 90에 1450rpm이야. 그러면 이게 7단이 맞는 거지. 네. 맞아요, 7단이. 예. 야, 근데 그 9단 변속기가 나온 게 얼마 안 됐구나, 그러니까. 난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그 후기영이 구단인가 보다. 우리 예전에 쿠페 한번. 예, 그게 맞아요. 투투투 베이스로 만든 예. 거예요. 그 구단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기영이 맞죠. 네, 후기영부터 구단. 맞아요. 그게 그럼 MCT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AMG 버전들은 MCT죠. 아. 그 대형 세단 이거 요즘 얼마인지는 물론 뭐 앵커 또 찾아봐야 알겠지만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네요. 대체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워낙 많이 팔렸잖아요, 이 차가. 그리고 이제 인식이 그렇게 고급도 아니잖아, 솔직히 이제는. 왜요? 그래도 고급이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내 주변에는 고급 인식이 안 왔다고. 너무 부자 옆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서, 이 차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중고차가 싸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아, 나는 남들이랑 뭐 특별하고 싶어. 이것만 아니면 진짜 적은 값으로 좋은 세단을 살 수 있다는 거지. S를. 근데 사람이 꼭 그런 거 있잖아. 왜 꼭 그 내가 갖고 싶은 게 정말로 좋은 게 아니라 그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갖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 네. 그래서 고작 산 게 아우디 A8이야? A8은 진짜 요새 안 보이잖아. 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물건을 고를 때 그 한정판이라 그래가지고 왜 사실 한정판 아닌데 임의로 한정판 만든 거 있잖아. 네. 우리 그런 걸 쏘고면 안 돼. 그건 정말 쏘고면 안 돼요. 그쵸. 남이 안 갖는 걸 갖고 싶어하는 것까지는 뭐 그런 심리는 누구나 하는데, 있잖아 사실. 근데 그래.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남이 안 갖는 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안 좋아서 안 갖는 건데. 근데 아 그냥 남들이 안 가지니까 좋아 보여. 극단적으로 우리 요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솔직히 요새 포르쉐 엄청 흔하잖아. 네. 근데 왜 포르쉐 안 세고 꼭 르노 알피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이 자동차라는 물건은 나도 좋은 차 갖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너무 희귀하면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아주 흔하면서도 정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 근데 만약에 좋지도 않은 것이 희귀해서 수리까지 하기 힘들면 그거 정말 화가 나지 않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헤드라이트 스위치도 이렇게 각을 줘가지고 밑으로 넣었잖아요. 이제 오토에 놓고 어지간하면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네요. 이건 쓸 수 있는 위치에 놓은 게 아니거든? 안 보이게 만들어놨네. 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알았어. 여기 차선이 타라고 스티어링 보조 드디어 껐어. 있었네요. 있었어요. 와, 나 기분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내가 왜 본인 아니게 살짝 차선 넘어갔고 했잖아. 네. 예, 윙윙뿐이 아니라 핸들을 반대로 빡 당기면서 브레이크를 빡 걸어서 지가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거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했었어. 난 당황 있었어 그때 그 순간에. 들으룩 소리까지 나잖아요. 예, 막 심하게 제동을 해가지고 이제 말 잘 듣는 차가 됐어요. 사실 이제 이 차도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길바닥에서 둘둘삼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잖아. 아, 근데 그 둘둘삼 앞모습은 나 정말 무슨 부모 같아. 고급 차가 갖는 유약감 같은 게 전혀 없네. 우선 웅장함 같은 건 전혀 없고 왜 그렇게 이렇게 천박해 보이는지 난 그 차가. 나는 그 길에 가다가 둘둘삼 마주치잖아요. 혼자 웃어. 웃겨가지고 진짜야. 근데 한 번에 보통 둘둘삼 보면 살짝 웃거든. 근데 둘둘삼에 마이바바가 있더라. 뿜었잖아 그건 그냥 대놓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BMW 7 시리즈 보고 웃고 있죠. 그걸 웃는 정도가 아니라 타고 싶어요. 특히 밤에 보면 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앞에서 올 때부터 전대가 뿜뿜뿜.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했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진짜 원했을까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일반인을 참여시키진 않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원할 거라고 자기들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만든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런 거 있긴 있었어요. 왜 자동차 동호회 같은 데에다가 신차 평가단 해주실 분 해가지고 뭐 하루 20만원 뭐 드릴 테니까 하실 분 이런 거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거 했는데 사람들 잘못 뽑았네. 벤츠가 사람 잘못 뽑았네. 엉뚱한 사람들 뽑았네. 경쟁사 직원을 뽑았네. 지금은 스포츠보드인가요? 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왜냐하면 갑자기 탈만해졌거든. 다시 바꿀게요. 딱 누르자마자 벌써, 그지? 어휴, 우리는 그냥, 이런 놈에서는 S가 되는데, 돌기를 만나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지금 또. 어렵다. 나는 그동안에 이 S나 파나메라나 이런 대형 세단들이 바디 강성도 많이 높아지고, 피벗 포인트 강성도 굉장히 높아진 줄 알았거든? 아니었어. 서스를 부드럽게 해서 뭐 티가 안 나는 거였어. 감춰버렸구나. 네, 서스를 딱딱하게 하니까,
여실히 드러나요. 그냥 그 문제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이걸 타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야 그러면 포르쉐는 얼마나 잘 만든 거지였어. 그치? 네. 아시지, 또 이 중에 남한 포르쉐가 현재 없네. 아, 아니다. 근데 사실은 소유해본 포르쉐 됐어 내가 더 많은데. 그렇죠. 어, 현재 없어. 중요한 거는. 그렇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야, 현재가 중요해! 그런 거 보니까 포르쉐가 얼마나 잘 만든지 알겠죠? 네. 포르쉐는 서스펜션을 그렇게 딱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싱류 덜덜거리는 느낌은 1도 없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자동차가 그래도 이런 느낌을 주고 이 정도 운동 성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는 걸로 그쳐야 돼요. 그렇군요. 저는 만족을 못하겠는데. 아, 우리에게는 만족할 사람 없어요. 사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잘 쓰잖아 지금. 이 대형 세단이 지금 잘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딱 떠오른 차가 하나 있거든. 에쿠스 2세대. 에쿠스 2세대는 일단 브레이크도 잘 안 서거니와 우리 대관령 있잖아요. 네. 대관령 한 번만 내려왔다가 내려오면은 브레이크 앞 로터가 다 휘어버려요. 아니 뭐 아무 할 것도 없어. 그냥 사장님 모시고 내려오면은 내가 지금 기억나나 그 우리 큰 집 차가 에쿠스였거든. 사천장에 나를 보러 한 번 왔다 가잖아. 그러면 디스크를 갈아야 된다 그랬어. 와. 야, 니네 동네만 갔다 오면은 내가 디스크가 휘어 그랬어 그 당시에. 그 차는 또 FF 아니었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 또 제일 좋은 거 살 거라고 팔기통 샀거든. 4500cc. 예.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그지? 근데 그 정도면 자동차 회사에서 브레이크 테스트를 안 한 거 아닌가요?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어? 안 했어요. 뭐 가격 주행을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뭐 했겠어. 그 사람이 레이서도 아닌데. 그치?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후륜구동 에쿠스가 나왔잖아. 네. 걔도 그랬어. 걔도 조금만 타면 또 디스크 또 휘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S10은 그런 차 한 대도 없잖아 지금. 디스크가 왜 파먹다 못해서 진짜 얇아질 만큼 얇아져도 떨진 않잖아, 이거는. 얼마 전에 리뷰 올라왔던 그 AMG. 네, AMG T63. T63. 네네. 걔랑은 어떤가요? 진짜? 이게 훨씬 좋지요. 아. 예. GT63은요, 내가 이 GT63 편이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그렇게 말 못하잖아? 아, 진짜 이도 저도 아닌 거지, 그치? 뒷자리는 완전 넘사벽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건 불편했어요, 되게. 아, 난 그 뒤에 안 타봐서 모르죠. 네. 그 실제로 그거는 CLS 베이스잖아. 네. 그러니까 CLS 베이스라는 거는 E클래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E클을 늘려가지고 그 GT라는 버전을 또 만들었을 정도니 이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S는 S잖아, 계속. 근데 S는 사실 요새 E랑 거의 하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최고의 방식을 다 쓴 건 맞으니까. 이거보다 GT63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게 더 이상하잖아, 그지? 이거는 그냥 목적이라서 정확하지. 근데 그거는 그것도 아니잖아. 스포츠카도 아니고, 편안한 세단도 아니고. 근데 여건상 사실 네. 뭐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고 하면 차를 여러 대, 목적에 맞는 차를 여러 대 소유하기 힘들다면. 그래서. 그렇게. 아니,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완전 망하는 질기 이거야. 여러 대를 못 산다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죠.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PD가 항상 나보다 똑똑하다 그랬죠?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차가 안 팔리겠지만. 그치. 아, 그렇지 않지. 그래서 M5가 팔리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M5가 팔려. 그렇지. RS6도 팔리고. M5. 그럼. 그리고 뭐, AMG들. 그럼. 야, 생각해봐요. 내 입장에서는 BMW i8도, i8조차도, 야, 이거 애매하다. 그러잖아. 어? 그렇죠. 왜냐면 필요하지 않아서. 네. 근데 일단 이런 거 보시는 분한테 그거는 왜 뭐예요? 이거 어떻게 사용되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 나고 또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왜? 아, 나 허리 나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 어떤 차에서요? 스포츠카도 타면. 아. 근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허리가 안 좋으신가 보죠. 뭐. 허리 안 좋은 사람도 많지 뭐. 네. 그게 충격이 허리 많이 안 좋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눌리키면은 거기서 이렇게 빠지나, 그게? 디스크가 빠져나가나? 그것도 있고, 충격으로 예. 인해서 예. 일시적인 G값이 늘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조금씩 안 좋은 느낌을 그렇군요. 느낄 수 있죠. 이 정도 충격에 디스크 나가면은, 누가든 못하겠네? 여기서 한번. 스포츠 모드죠? 네, 제가 지금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와, 블라인드 전동이에요? 뒤에? 네. 그런 맛에 사는 거잖아. 왼쪽 것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예. 우리 볼보 네. X90이었나요? 네,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찍었던 거. 네, 네, 맞아요. 그것도 뒤에 이 뒷
앞자리에서 예. 왜 양쪽을 다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한 거구나.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S90이 진짜 엄청난 가성비가 맞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그지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맞아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네, 맞네. 크기도 이거에 육박하고 네. 값은 반도 안 되고. 맞아요. 편의 장치는 다 있고. 다 있고. 여 스피커 그릴 있잖아. 네. 아니 너무 촌스럽지 않아? 근데 계속 요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지 않나요? 너무 촌스러워 이 디자인이. 나 버머스터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왜냐면은 버머스터가 원래 이제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스피커도 만들고 앰프도 만들거든요. 근데 원래 버머스터 앰프가 옛날부터 처음 나왔을 때 앞에 패널이 크롬 도금이었어. 그거를 아마 이어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 그때도 그래서 버머스터 너무 싫었어. 너무 촌스러운 거야. 어? 크롬으로 반짝반짝거리니까. 포르쉐 매번 바꾸는 사람이 우리 회원 중에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타던 차를 다시 이제 신형 타다가 구형을 타다니까 자기가 이걸 어떻게 타나 싶었다 그랬어. 역체감이. 그렇죠. 아 근데 신기한 거는 얘 노즈다이브 별로 없잖아. 네. 지금 급제동 막 걸어도 아니 독일 놈들이 지금 얄밉다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저는 뭐 그전부터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 S클래스를 이 대형 세단의 최고봉으로 쳤거든요. 역시나 나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 지금 또 타보니까 값이 똑같아도 난 파나메라 안 사. 컴포트 모드 출렁거린다고 했지만 방금 전에 우리 옆에 그 그랜저 TG 지나갔잖아. 네. 그 앞에 살 말은 아니야. 근데 이거 스파크는 싸구려인데 하나도 안 출렁거려. 맞아요. 이게 둘둘삼은 있죠. 둘둘삼은 저번에 한번 디젤차로 리뷰한 게 있더라. 네. 근데 둘둘삼은 솔직히 말을 해서 그냥 둘둘들의 껍데기 갈이 버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최신 엔진하고 최신 변속기는 당연히 바꾼 거고 네. 그 이외에는 여기 화면 이렇게 세로로 세운 거밖에 없잖아. 네. 근데 그 디자인이 이거보다 더 좋아졌냐고 말하면은 또 그렇게 대답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장비도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디스플레이? 아, 패드를 큰 거 하나 달아준 거를 제외하고는 뭐가 더 좋아진 건지 난 모르겠다는 거지. 뭐 기능적으로 달라지거나 그런 거 크게 없잖아. 서스펜션 방식을 일신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좋게 얘기하면 전통을 계속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역사가 있는 회사는 네. 그렇게 포장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전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전통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혁신을 이루어내며 이신을 한다고! 근데 후발주자는 어떻게 돼야 돼? 그런 거 못하고 더블 리치버 서스펜션과 더 정교한 에어매틱으로 뭐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야. 아, 그래도 화면이 꺼져서 좋네. 화면이 꺼지니까 내비 소리도 안 나고 근데 이것도 의외로 달려가잖아요? 스티어링이 꽤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알잖아. 왜 우리 212라고 보니까 203이 유난히 스티어링이 무겁잖아. 근데 이게 시내만 타면 모르고 저기 고속도로 한번 가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거워서 좋잖아 사실은 그게. 근데 이게 그걸 다 두 마리를 다 노렸어요. 두 가지 장점을 다 시내는 가볍고 고속주행은 그만큼 무거워져가지고 고속주행에서는 진짜 이게 스티어링이 조종대가 아니라 팔걸이야. 진짜야. 그 정도로 편해. 근데 결국은 이렇게 큰 브레이크하고 강력한 캘리퍼 이런 게 다 무게 때문에 필요한 거지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차만 가벼웠으면 그거 없었어도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게를 무겁게 만들다가 돈이 들었는데 그 무게 때문에 브레이크를 강화하니까 돈이 더 들고 차가 이런 식으로 돈이 더 드는 거야.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가볍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재로 이 가격에는 못 만들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걸 아니 이거 뭐 카본 파이버로 만들면 되잖아 자체를 그지? 되는데 이거 한 10억씩 받아야 돼. 진짜로. 그래서 원래는 그걸 하려던 게 BMW잖아요. 컴포지트로. 예. 그거 하려고 BMW가 카본 컴포지트 대량 생산 공장까지도 만들어서 i3, i5 이런 거 시험적으로 해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나빠서 안 하잖아 지금. 신용차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차체를 통째로 카본으로 만드는 경우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오히려 천장 카본 패널 이 정도만 하는 거지 통으로 지금 카본을 잘 안 만들잖아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차가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지. 그런 점에서는 아직 철기 시대를 못 벗어났구나. 예전에 80년대에도 엔진 블럭을 세라믹화 해보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아, 그럼 섞인데 그거는 다시 세라믹은 섞이잖아 그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돼. 해보니까 그 자꾸 깨지고 내 마음으로 써면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철기에다가 저기 석기를 섞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루미늄 블록에다가 코팅을 하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는 세라믹 코팅한 거잖아 지금. 헤드 커버가 이제 점점 플라스틱으로 다 바뀌었고. 예, 그건 다 플라스틱. 인테크 매뉴얼도 다 플라스틱 됐고. 예. 물 라인은 볼 것 없이 플라스틱이 됐고. 냉각수 냄새 안 나죠? 이게 사실은 냉각수 냄새가 계속 났었어요, 제가. 아, 실내에서요? 뭐, 온 사방이 났죠, 냉각수가 새서. 아까 본네트 열었을 때 좀 나긴 했는데. 그, 어제 이제. 흘린 거? 예, 어제 흘렸으니까. 예. 흘리고 씻었지만은 다 안 씻었잖아요? 예, 최대한 씻어낸 거예요, 그게. 좀 나죠? 아까 본네트 열었을 때는. 네. 아, 그게 내가 씻는다고 그렇게나 씻었는데도. 그 씻느라고 내가 엔진에 물 막 뿌렸어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네. 이게 좀 리뷰가 늦게 나가겠지만, 어제 우리 카페 댓글, 글에 누가 엔진님 바닥에다가 물 뿌려서 차고 해놨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그걸 읽고 웃었어. 야, 차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애들이 지금. 그치? 그 강은 어떻게 건너가는 그러니까. 건가요? 차 바닥에 물 뿌렸다고 지금 차 고장났다고 그냥 까마귀 날자 뱉떨어진 거라 그러죠, 우리가 그게. 영어를 좀 유식하면 오비라기야, 그게. 절대 그 정도로 고장나지 않아요. 나 엔진이 물을 막 뿌렸다니까, 진짜로. 그럼 엔진룸에서 물을 뿌리면 안 되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사실은 전선류 같은데, 커넥터 부위에서 원래는 방수 처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혹이라도 물이 들어가면 좋을 건 없죠. 그렇죠. 네. 전기가 흐르는. 그렇죠. 그리고 저거 있잖아. 물 뿌리다가, 네. 내 아는 사람은 헤드라이트 뒷면에 뿌렸거든? 네. HID 모듈 나가 불었어. 아...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흡기. 흡기를 뿌리면 엔진 박살나요? 예,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엔진 흡기 쪽으로 행이나 물이 따라 들어가면은 엔진 박살나요. 왜냐하면 물을 압축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은 저기 다 휘지. 컨로드가 다 휘어버리지. 네. 근데 전기성은 나빠요. 이거 지금 터보차저를 인테그레이트 됐잖아요. 지금 차에다가. 나빠요. 이거 정비해보면 앞쪽 벨트만 가리려도 인테크로 뜯어야 되고, 인테크 관 빼야 되고. 아, 정말 화나. 이거. 근데 볼트 같은 거를 이렇게 푸는 위치를 정말 나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조립하기는 쉬운데 자기들이 내려서 차상에서 정비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어. 하지만 뭐 디젤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도 디젤은 더하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제 연비가 8.6km per liter가 됐어요. 우리가 오늘 68km를 주행했어요. 주행을 많이 했네요. 뭐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네. 그래도 차 크기 생각해보면 연비 좋은 거잖아, 이렇게 타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시절에는 그러고 보니까 자연입기라는 거 없구나. 이제 다 터보네요. 빌어먹을 터보 차저들 때문에 열이 더 많아져가지고, 안 그래도 플라스틱이 약한데 더 빨리 고장나요? 거봐, 우리 저 벤츠로 지금 짐도 나르잖아요. 꼭 노래 물만 내는 게 아니야. 타이어는 지금 한국 타이어 에스트 AS였거든요? 근데 조금 많이 따라서 그런지 살짝 오는 소문 나요. 잘 몰랐는데 큰 턱을 넘으니까 이쪽 댐퍼가 소리가 나거든요? 네. 이제 조만간 큰일 날 것 같아. 이거는 딱 진짜 댐퍼에서 나는 소리 같아. 하체에선 이런 소리가 안 나거든? 근데 들어오기가 무서워. 너무 커가지고. 왜 이래야 되나 싶거든?